이렇게 커진 거는 꽤된것 같아요.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년 이상 된것 같은데요. 자가로 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과에서 뭘 했어요? 여기 저뭐 쥐젖 제거도 하면서 뭐 했는데 뭐 하긴 한것 같은데 기억은 잘안 나. 이미 구멍이 엄청 커져 있네요. 짜서 그런 것 같은데. 짜지지도 않는다. 엄청 크네요. 깊고. 응?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찐득해서 이거. 여기 구멍은 있는 채로 있을 거고, 네. 구멍도 없애고 싶다면 나중에 오셔서 제거를 해야 되고, 지금 구멍을 없애면 안 되거든요. 네. 이제 완치가 됐다는 걸 확인이 되고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해야 돼요.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안에 지금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안으로 터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네. 여기 지금 있거든요. 그게 있으면 재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네. 오래되네. 지금 떡떡 걸리는 거 이거 느껴지시죠? 네. 근데 그냥 본인이 만질 때도 좀 컸죠? 딱딱하기만 해가지고, 잘 몰랐어요. 예. 나오는 거 보면 아는데 짜도 잘안 나오고 예, 그쵸. 그래서 이제 세게 누르다 보니까, 엉뚱한 데로 안으로 터진 거예요. 그래, 더 오히려 더 딱딱해지고, 맞았어요. 그래서 안 건드리면은 좀 죽은 듯이 조금, 예, 피부가 내려가긴 했고. 엄청나게 나오네. 미치겠다. 아까 단단하게 붙어있던 게 거기서 계속 나온 거.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. 그 자리를 확인해야 되겠어.
본인이 다 망가뜨려서 안에 안으로 터져 들어가가지고 더 이런 것 같아요. 응?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초음파 좀 보자.